안녕하세요. 꼴데이 살롱입니다. 안녕하세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 온 23살 김서영이라고 합니다. 와, 가깝고도 먼 나라! 오늘은 그 저희 올리 살롱에서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한 거를 오늘은 제 차례였어요. 이렇게 소영님이랑 함께 하게 됐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이렇게 좋은 이벤트 열어주신 올데이 타투랑 치신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 이벤트를 친구랑 같이 응모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좀 당첨운이 없어서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제 야 너 당첨됐어 하고 알려줘가지고 이제 너무 기쁘고 네. 제가 이제 20살 되자마자 혼자 타지로 이제 가족도 친구도 없이 가서 조금 외롭게 했는데 이제 같이 유학 생활을 즐겨줄 친구가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는 정말로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지만 이제 손님한테 이런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림을 새겼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사실 이게 이벤트지만 참여해 주시는 분이 없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참가해 주시고 오늘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 오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샵에 방문하셔서 저랑 얘기해서 이렇게 귀여운 그림 받게 돼서 저도 정말로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은 저희 이제 올데이 살롱 구독자시잖아요. 네. 채널 콘텐츠 중에서 어떤 게 또 흥미로운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일단 타투 스트님들 몸에 있는 타투 소개해 주는 거 나의 타투를 소개합니다. 그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거 보면서 막 저런 부위에 막 이렇게도 예쁘구나, 뭐 저렇게도 예쁘구나, 막 이런 소재를 넣을 수 있구나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아 나도 좀 더 타투 받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고 네. 그 다음에 그 타투 토론 그 콘텐츠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보면서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알 수 있어서 되게 재밌는 콘텐츠인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저 아, 나 제일 별론 것도 있을까요? 제일 별론 거요? 솔직히 말하셔도 돼요. 어차피 일본은 가시니까. 이거 살짝 좀 아쉽다. 아직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많거든요, 아쉬운 거. 아쉬운 게 있을까요? 아니 저 딱히 그렇게 아쉽다고 생각 드는 건 없어. 그냥 다 좋고 특히 더 좋은 것만 있지 아 별로다 하는 컨텐츠는 하나도 아니야,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안 한 것 중에 어 왜 이걸 안 하지? 이거 보고 싶다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보고 싶다 하는 거요? 뭔가 이제 타투를 좋아하는 소비자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좀 보고 싶은 컨텐츠? 분명히 아까 화장실에서 말해도 생각했었거든요. 원래 여기 하면 화해지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했는데 조명과 카메라 앞에 원래, 서니까 원래 그래. 진짜 진짜 소소한 타투 스트리인데 약간 브이로그? 아~ 요즘 그런 거 많이 유행하니까 네. 그런 거 아니면 좀 이제 그림 그리는 과정 같은 거 약간 그 타임랩스처럼 빠르게 해서 그리는 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소소한데 좀 우리가 안 해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찬의 쇼쇼쇼에 대해서 보셨어요? 제일 최근에 나온 김찬의 쇼쇼쇼라고 이렇게 이리 와 이렇게 오늘 하루 같이 소영님이랑 작업도 하고 인터뷰도 해봤는데 서로 좋게 이렇게 마무리한 것 같아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